안녕하세요. 가수 박시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따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풍경 연애학 개론 시즌 2. 고이 잠들어 있던 내 안에 그 설렘설렘한 그 감성을 흔들어 깨워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지는 분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깍! 이런 갸시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갸시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밝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재밌기까지 한, 예. 그러면서 나는 사랑에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을 어머나. 왜 더듬죠? 네. 네. 사랑에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달콤한 분인데요. 개그우먼 예. 김다원 씨 나오셨습니다. 네, 잘 다웠냐? 진심으로 하시면서 안 더듬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달다 달어 김다원입니다. 네. 김다원 양. 네, 안녕하세요. 김다원 양보다 밖에서 달다원으로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밖에서요? 네, 밖에서도 그냥 활동 링크를 달다원으로 해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행사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달콤한 여자 달다원 김다원입니다 이렇게. 달다원입니다. 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지은 이름 같고. 그러니까요. 네. 송대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귀에 착 들어오고 네.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요. 달다운.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네. 닉네임이에요. 달다운입니다. 달다운. 무슨 뜻일까? 네. 아, 제 입술이 그렇게 달아요. 아. 이러면서 그죠. 소개팅 나가서 안녕하세요. 네. 달다운입니다. 네. 제 입술이 달아요. 이렇게. 네. 시원 씨도 그 회사 쪽에 얘기해서 네. 정식 그 활동 이름을 깍시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깍시안. 굉장히 세면서 네. 뭔가 기억이 확 남는 이름. 아니면 팬들이 앞에 있으면 네네. 여러분 say ho 하면 깍 시안입니다. 그렇죠. 괜찮죠. 사랑했을 때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놀란다고 하는데 네. 두 분은 어떤 사랑했을 때 어떤 자신에게 놀랬던 적이 있나요? 그냥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막 좀 무뚝뚝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교가 있어 갑자기. 에이, 그렇죠. 어머, 어떤 건데요? 궁금하다. 오, 청취자 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꿈꿨다 아닐까? 꿈꿨다? 아, 현실에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네. 오, 그런 애교가 나한테 있더라. 그렇죠, 그렇죠. 달다운 양은? 저요?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 나한테 정말 이런 부지런함이 있었나? 맞아, 뭐 챙겨주고 막 이러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되게 귀차니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챙겨주고 뭐 도시락을 싼다거나 막 뭘 챙기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어요. 나한테도 안 했던 그런 걸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귀찮은 일들을 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벽까지 이제 이야기하다가 잠들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이런 거. 네네네. 문자 보내고 맞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네. 저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평민인 줄 알았는데요. 네. 왕자가 되는 느낌이었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요. 네. 나한테 이런 면이 이러면서 왕자병 왕이 된 것 같은. 내가 왕인가? 그러면 그만큼 아내분이 왕으로 모셔준다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무슨 대우를 받는 대우니까. 그쵸. 대우를 받으니까 내가 왕인가? 저는 그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좋은 아내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쟨네가요? 갑자기.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네. 이런 노래가 있을까요? 나한테 이런 면이 내가 아닌 나 같은 이런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윤종신 내가 몰랐던 환생. 환생. 네. 환생. 또. 놀라워 왕이 된 그런 느낌이 처음 보는 내 모습 그러네 네. 어. 달다운 양은 어떤 노래 생각하세요? 나나나나 쏴 나요 그 무슨 노래죠? 나나나 그게 뭐 그렇게만 해놓으면 나나나나 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쏴 쏴는 뭐야? 총소라는 거 뭐야? 코요테 파란 이러고 파란 아세요? 나나나 무슨 노래인지 알 것 같아요 나나나나 근데 갑자기 아 근데 나 이거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 아 이게 뭐냐 도대체 아 싸는 취임새 아 그래 뭐야? 네네 취임새입니다 취임새 싸라니까 보통은 요즘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때 유행했었죠 한때 아 그 싸는 직접 나오지는 않죠 여기 아 노래는 안 나오는데 아 노래는 안 나오고 네. 예전에 이제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네. 아 코요테 참... 비몽이라고 하네요 아 비몽이요? 네 이걸 또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네. 제작진이 이야 엄청난 그러면 윤종신과 코요테의 한판 승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런 거는 즐길 수가 있어 아, 내가 안 했으니까 자 왜 처음 거는 원래 골라주시잖아요 아닌가? 아,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맡겨볼래요 아, 네네.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환생이 없지 않을까요? 난아 오늘 뭐어 PD님, 뭐 작가님 네. 뭐 기분에 따라. 네. 오늘 네네. 조금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은 표정이 막 그때 막혀서. 네, 네, 너무 극단적인 노래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트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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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알려주려고 드신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냥 나의 중점을 줘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추임새는 한 번 더 주세요. 아, 제가 해드릴까요? 5, 6, 7, 8 쏴 나나나나 쏴 1, 2, 3 나나나나 다같이 다같이 해주세요. 1, 2, 3, 4 송디 스테이 홈. 난나나나 송디님 난나나나 쏴. 너무 귀엽진 것 같아요. 약간 부담 느끼시죠? 어, 네. 어제 생전 안 해봤던 취임새 종이라서 쏴. 새빨개지셨네. 네. 풍경 연예학기로 시즌 2. 네. 오랜만에 드라마 골라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드라마는요. 네, 황정음 박서준 주연의 그녀는 예뻤다입니다. 네, 이때 드라마 초반에 황정음 씨가 홍조 화장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나와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고요. 예전에 그 시트콤으로 보여줬었던 코믹 연기에서 감정 연기까지 모두 잘 소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드라마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박서준 씨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이게 뚱뚱하고 좀 이게 인기 없는 그런 아이였고 이제 황정음 씨의 어린 시절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둘이 역변한 거죠. 그 예뻤던 황정음 혜진은 주근깨에 막 홍조에 막 뽀글머리에 막 폭탄녀가 됐는데 어릴 때 별로였던 그 박서준 씨의 성주는 초절정에 완전 완전 멋있는 남자가 된 거예요. 막 왕자 입고 막 복권 예, 복권남이 된 거예요. 근데 성준이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첫사랑이었던 혜진을 막 찾습니다. 근데 혜진은 옛날이랑 자기 모습이 너무 달라지니까 좀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룸메이트였던 그 고준희 씨를 자기인 척하고 그 자리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삼각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로맨틱 코미디에 딱 정석인 너무 재밌었던 드라마죠. 이게 설정이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복권남이라는 게 네. 복근이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야? 근남이 아니고요. 복권. 그러니까 긁은 복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앙꾸미고 뚱뚱했던 모습을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해요. 긁지 않은 복권. 그래서 그 복권을 이제 긁으면 터졌다. 대박이 터졌다. 이런 의미에서 복권남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렇구나. 아직 그 긁기 전에는 이제 이 사람의 진면모를 모른다. 모르는. 그러니까 박시한 씨가 오디션 나오기 전에는 긁지 않은 복권. 네. 근데 오디션 나온 뒤에 복권남이 된 느낌.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네네.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타입. 네네네. 그런 느낌. 그거구나 난. 네네. 뭔 뜻인가 잘못 이게 치셨나 그랬어요. 아 아니요. 복권남. 아, 그리고 그 아까 혜진이 주근깨 뭐 뽀글머리 홍조 그랬는데요. 네. 홍조는 사실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요새 저는 입으로 볼터치 하잖아요. 아, 입으로 하는데 뭐 네네. 홍조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홍조 있으면은 네. 되게 뭐 이렇게 뭐 청순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부끄러워 보이고. 네. 근데 그 네. 여성분들은 싫어하신다면서요. 뭐 시골스럽고 막 이렇다. 그쵸. 아 그게 예쁜데. 근데 이게 볼터치를 해서 약간 배그스레한 건 예쁜데 네. 막 겨울에 네. 약간 여기 살 터가지고 막 빨간 것처럼. 어 귀엽잖아. 어? 귀여운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주근깨에 막 피부 트러블에 그 홍조가 여드름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는 피부과에서도 트러블의 원인이 홍조다. 그래서 홍조 치료하거든요. 추운 데서 이렇게 따뜻한 데 들어오면 이렇게 발기삭삭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찐피디가 그렇거든요. 어, 귀여울 아~ 것 같은데요. 어려서 네네. 아직 어리니까 그게 나이 들면 없어져요. 그래요? 네, 어려서 혈, 그 혈이 혈색인 네. 거죠. 그래서 피가 잘 돌아서 나오는 거죠. 아마 여성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거라서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술 먹고 얼굴 빨개지는 것? 아, 그렇죠. 네, 되게 스트레스인 분들도 있잖아요. 달다운 양은 홍조가 좀 있으신가요? 어, 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홍조 치료 다녀요. 아, 그래요? 네. 하지 마세요. 어, 근데 이게 홍...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니, 홍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긴대요. 아, 그래요? 네. 이 핏줄에 뭐 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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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의학적이었나요? 네. 진피들은 웃으면은 홍조가 더 생겨요. 아, 귀여워요. 빨갈대고 웃고 나면 홍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빨개지는 건 진짜 귀여운데. 피가 네. 몰리는구나. 네네. 승질이 난 건 아닐까?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다 매력으로 승화가 되죠. 맞아요. 네. 이제 주근깨도. 주근깨도 일본 시대.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참 많았습니다. 네. 아,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첫사랑과의 재회에서 친구인 하리를 이제 고준희 씨를 대신 내보내고 숨어서 지켜보다가 혜진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네네. 김새는 첫사랑이 되기 싫었다. 첫사랑 앞에서 도저히 강냉이가 될 자신이 없었다. 결국 그날 그렇게 내 첫사랑 앞에서 나는 숨은 그림이 됐다. 아이고. 대신 내보내놓고 나서. 그쵸.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대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네. 정말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거죠? 그 부편집장으로 있는 그 박서준 씨, 성준이 잡지사 폐간을 막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황정음 씨가 이제 독백을 하는 게 있어요. 행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지금 닥친 불운 만큼 앞으로는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법칙. 나쁜 일이 생기면 좌절하지 말고 버티라는 고마운 법칙. 이게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거 믿어요. 행운 총량의 법칙. 저도요. 이런 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그 행운이 너무 막와도 걱정이다 그럼. 네. 다 써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네. 불운이 왔을 때 좀 버틸 수 있게 해줘요. 맞아요. 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이한테 흘리는 눈물은 정해져 있다고요. 어릴 때 속 안 새긴 애들이 커서 속 새긴 어릴 때 막 속 새겼던 애들이 네. 효녀 효자가 되는 경우도 네. 그런 말은 있습니다. 행운 총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 있을 때 일이 일비 안 하게 해도 되겠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복권 같은 게 안 되면은 이제 그러면 나중에 운이 좋으려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네. 네. 그녀는 예뻤다 OST 중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네. 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네. 김민승이 부른 쿵쿵쿵. 쿵쿵쿵 아닌가요? 쿵쿵쿵이요. 쿵쿵쿵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랬나? 네. 달다운 양은 뭘로 알고 있었어요? 쿵쿵쿵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 사람이 가슴이 설렐 때 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뭔가 작은 그러니까 느낌인데 콩콩콩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좀 작은 느낌인데 심장이 네. 쿵쿵쿵 이거 좀 더 큰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튀어나오는 아닐까. 느낌. 네. 쿵쿵쿵쿵 네. 거꾸로 하시네요. 네. 파핀을 하셨는데 그거 안 해보신 거지? 안 해봤어. 태어나서 네. 처음 해봤어요. 네, 손은 나오는데 명치가 들어가네. 반작용이었어요. 네. 아, 그러면은 네. 김민승이 부른 노래입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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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겠습니다. 생각이 나 네 얼굴이 생각이 나 거울을 바라보니 정말 정말 못생겼네 못생겼어 널 갖기엔 못생겼어 네. 노래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쿵쿵쿵 내는 가슴이 말해 괜찮은 노래죠 네네 네. 노래 되게 좋네요 쿵쿵쿵 노래도 괜찮습니다 네. 확실히 맨 처음에 인트로가 쿵쿵쿵으로 가다가 네, 점점 쿵쿵쿵으로. 같이 쿵쿵쿵으로 네. 이게 왜 쿵쿵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쿵쿵되는 마음이 이제 합해지면은 네네. 쿵쿵쿵으로 변하죠 그러네요 풍경 시즌2 연애학 개론? 네. 이제 안 빠져 연애학 개론 자 연애의 A에서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깍시안과 달다운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라마 속의 명대사 연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정들 좀 잡으시고요 네 그럼 자 음악이 흐르겠습니다 좋고요. 자 카메라 돌았어요. 네 돌았어요. 하이 큐. 깼어요?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은 좀 나요? 아 누워요 누워. 에휴 그렇게 감당도 못할 거면서 시간 끌면 끌수록 본인만 다쳐요. 하루면 끝날 줄 알았어요. 딱 하루만 더. 자꾸 욕심이 났어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멈추려고 했었는데. 혜진이 둘도 없는 친구라면서요. 두 사람 꽤 애틋한 첫사랑인 거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한테도 첫사랑이라고요 누굴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한 적 나도 처음이라고 나도 처음이라고 괜찮아요? 진짜 덜 깼어요? 덜 깼어요? 야 멈춰야지 해서 안 되네. 참 이게 뭐 이걸 뭐 사람 힘으로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정음 씨하고 박서준 씨 대사가 아니고요. 네네. 그 황정음 씨 대신 소개팅에 나갔다가 박서준 씨한테 반한 하리와 네. 또 그러니까. 그런 하리를 말리는 신혁의 대사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하라며. 그러니까 이게 네. 저기 그. 복권남이 돼버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렇게 또 나갔다가 해봤는데 이제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어서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두 분은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 격차는 네.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네. 어떻게 반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 그냥 그대로 잘 이어졌나요? 아 저는 100일 때 한창 리즈를 찍었다가 너무 일찍 찍으셨다 그때야 네. 찍었다가 네. 이제 한창 길고 먼 길을 돌아 터널을 지나서 네.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다시 이제 햇빛을 봤네 네. 우리 저기 네. 달다운 양은요? 저요? 어릴 때랑 지금이랑 어릴 때랑 지금이랑요? 똑같다고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요 차마 말은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왜냐하면 네. 이 제가 예뻐, 또 제 입으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네. 네. 저는 그냥 성격이 또 옛날에도 쾌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네가 첫사랑이었다 이런 남자분이 종종 있었어요. 안 믿기시죠? 그러면은 진짜요. 예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네. 절대 미녀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냥 지금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뭐야? 지금은 어떻게? 아 스스로 봤을 지금, 때요? 네. 거울 봤을 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 정도면 네. 흥미진진하구만.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네. 게 네. 예쁜 측에 들어간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근데 요즘 중간이다. 아니 요즘 너무 예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막 뭐 너무 잘났다 이러긴 그런데 뭐 자기 뭐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에는 낫지 않나? 저거는 이쁘다는 걸 인정하는 거겠죠? 자기가 아니 저도 물론 아쉬운 점이 뭐 있습니다만 어디 있어요 어디? 저요? 네. 아 있죠. 원래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아, 뭐 저도 근데 어디 약점이 별로 없는 얼굴인데. 아니요, 저도 뭐 돌려깎기도 좀 하고 싶고. 아, 뭐 거기서 더 뭘 더 깎아? 아니요. 완전 뾰족한데. 깎고 싶고 이제 이마에 볼록하게 나도 좀 넣고 싶고 아, 입술 그래요? 보톡스도 맞고 싶고 주름도 펴고 싶고 뭐 많죠. 야, 여자는 원래 다 욕심이 끝이 없는 법입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쏭도 왜 이렇게 지적되세요? 자기 입으로 네네. 자기 입으로 저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나는 자기는 예쁜 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모른다는 게 지적해보고 아니고. 싶은 거죠. 그냥 모른다는 게 그냥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여자는 정말 꾸미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네.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저는 못생겼고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아까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 인생은 늘 100%라고 했잖아요. 자신감도 100% 그런 아,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이제 송디가 계속 물어봤던 거는 이제 다운씨가 네. 계속 물어봤는데 송디가 원하는 대답은 나는 네. 아름답다 나 예쁘다 이런 난, 대답이었는데 난 예쁜 것 같아요 네. 줄 알았어. 생각보다는 100%가 아니고 약간 계속 돌려서 얘기하시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말리지 않으니까요. 송디의 계략에 흠말려들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나는 보석이다 왜 말을 못해. 아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봤을 때 네네. 네. 자기도 이제 뭐 예쁘고 뭐 이런 건 좀 알거든요. 근데 예쁜 사람들이 네. 꼭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안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기 그런 사람들이 엄청 예쁜 것들이 더 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저는. 저는 뭐 당당하게 어제 전성기가 언제냐고 얘기하면 전 지금입니다. 아, 100일 때 궁금하네. 100일 때 사진. 100일 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잊어버린 못 찾았다고. 네, 100일 이후로 얼굴이 좀 많이 바뀌었다가 네, 또 다시 돌아왔거든요.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다고. 네네. 햇빛을 좀 많이 쬐가지고 네네. 많이 까매졌어요. 자 어렸을 때 이 첫사랑들은 다 있습니다. 네. 커서 만난 적들 있으세요? 아, 네, 있죠. 보통 그 커서들 만나는 이제 동창회 가서 나와서 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좀 실망들을 다 한대요. 왜냐 어렸을 때 모습만 기억에 있다가 자기 모습 변한 건 모르고 상대방 모습 변한 것만 보면은 조금 실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좀 실망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그때 첫사랑 모습이랑 다시 만나고 나서 사람이 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 얘기네요. 시안 씨는 지금이 전성기인데 그 여자는 변했잖아요. 아니 아니 성격이 변해요. 아~ 네네. 네 성격이 변해서 그 그때의 그 순수했던 그 마음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단념했던. 네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어요. 네네. 나가면서 이제 동창회 나가면서. 네. 기대는 있었는데 얼굴은 그대로인데요? 네 얼굴도 그대로고 성격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인데 이제 좀 그 디테일한 면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나 진짜 궁금한데 나는 네. 볼 수가 없네. 한번 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동창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궁금해요. 한 번도 상상이 안 가요. 동창에 나가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은 본 적이 한 명. 보통 우리는 뭐 만나는 친구들이 뭐 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또 만났던 네네. 친구들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못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은 얼굴이 지금 그냥 남아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는 많이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청소년기 전이라. 네네네.
그때 반 친구들이랑 많이 안 친하셨나? 아, 친하게 그쪽은 소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연락을 못 받은 거죠? 그런가? 알겠습니다. 다음 씨는요? 네, 네. 아,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몇 명 없고 저도 이렇게 동창회 이런 데를 잘 안 나가봐가지고 없는데 커서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사실은 네가 첫사랑이었어 이렇게 말했던 남성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썸 탔던 남자분이 있어요. 처음 썸 타고 이제 그 그냥 풋풋하게 좋아하고 서로 이랬던 분이 있는데 저는 개그 프로에 나가서 그분이 이러셨고 그분은 노래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분 노래 진짜 잘했거든요. 노래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TV로 딱 보고 저 친구?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지? 이랬다가 중간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만남 주선 해줘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 모습들이 막 생각나고 그리고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그 얼굴이 남아있고 이래서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었어요. 뭐 다시 네. 그 좀 더 발전하진 않았구나. 그래서 또 썸을 탔어요. 커가지고 또 썸을 탔는데 둘 다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분도 이제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뭐가 없었는데 그 여자에게 가라. 예, 제가 살짝 놓아줬죠. 가요?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안 되겠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은 안 되겠다 이러고 친구로 남자. 수동적이구나.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진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리숙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하여튼 첫사랑 이루어졌던 사람 저는 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예인 중에 차태현 씨는 네, 첫사랑이랑 그렇죠. 결혼했다고 네,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문데 가끔 있는 거예요. 아주 가끔. 천생연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차태현 씨만 첫사랑이었던 거죠? 그거까지는 첫사랑인데 첫사랑.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하시면 전화를 해보시는 게.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첫사랑이 지금 하는 사랑이 첫사랑이고 네. 마지막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라고 굳이 뭐 첫사랑 떠올리고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상황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두 분은 지금 내 모습이 리즈를 지난 모습이어도 네. 직접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극중처럼 대신 좀 내보내 보겠습니까? 아 저는 무조건 직접 나가죠. 그렇죠. 나가. 네. 일단 내가 궁금하니까. 네. 내가 궁금하니까가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면 일단 여기서도 드라마에서도 다른 사람이 괜찮았잖아요. 네네.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남자에게 다른 예쁜 여자를 보내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무조건 일단 자기가 나가야죠. 네, 그럼 친구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네. 아니 힘들면은 뭐 다이어트 하고 시술 좀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좀 밀어서 본인이 나가야죠. 그냥 본인이 노력을 한다. 네, 본인이 노력을 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사랑의 추억을 그쵸? 공유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 네. 네. 지난주에 달다운 양이. 네. 네. 뭐지? 뭘 뒤지? 뭐지? 뭘 컨닝하고 그래? 지금 뭘 접고 왔어, 접고. 아니요. 그냥. 아, 진짜. 조금 답안지 그리고 자꾸 네. 이렇게 딱. 아니요. 나중에 압수합니다. 아야. 자 오늘 첫사랑에 관한 주제로 그러면은 네. 첫사랑요.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저 또 아무 생각이 없어서. 나는 그거 할 거야 그냥. 그거요? 예. 네. 뭐요? 따라라라. 아 모르겠다. 이거 몰랐대. 따라라라라.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찐피디는 알아서 선곡해놔요. 그게 뭘까요? 네. 네. 전 그거. 그게 뭐야? 이면정 노래 아닌가 이거? 이면정이 첫사랑? 이런 노래가 있나? 저는 그냥 네네. 그녀는 예뻤다라서 단순하게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야 이런 뭐지? 그녀는 너무 예뻤다 이거. 아 그걸 지금 네. 선곡하신 거예요? 네.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 너무 직관적인데? 그러니까 그녀는 예뻤다. 예. 뭐가 직관적이야?
왠지 네. 왠지 우리는 하기도 전에 탈락한 느낌이 들지. 네, 우리 깨시하네. 저는 진짜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 앞에서 뭘 불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 누구였길래? 어머. 근데 그때는 되게 그냥 노래하는 걸 좀 뽐내려고 막 시끄러운 노래만 불렀던 것 같아요. 시주건 이런 건 거 아니죠? 했습니다. 아, 진짜? 네네. 그런 노래 말고 그러면은 저는 그거 할게요. 네. 윤종신 선배님의 야 이 바보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왜 바보라고 그래 사랑한다면서. 애니. 어? 애니. 아. 그. 첫사랑이 사랑을 몰라줘서. 네, 첫사랑 바보야. 첫사랑인데 이제 애니라고 다른 아무거나 지칭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오늘은 나네. 네? 내 선곡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저거 저일 것 같아요. 에이. 임현정의 첫사랑. 아. 옛날 쫙. 딱 맞을 것 같아서. 아니 뭐 첫사랑 떠오른다고 첫사랑이나 노래풍이 딱 지금 오늘 주제랑 딱 맞아. 이 시간만 되면 되게 소년이 되시는 막 흥분해.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 곡이 나왔습니다. 임현정의 첫사랑 네 이 곡이 될 것 같고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이건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생각한 거예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윤종신의 애는 이거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생각 많이 했어요. 짜짜 와 첫사랑이잖아. 아 예. 아 이렇게 좋아하셔. 아 진지하게 좀 짜기 이건 짠이던데. 이렇게 신나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요. 리듬이 굉장히 신나는 궁극. 기분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했지? 완전히 마음을 대변하는. 이건 완전 신났는데? 와. 랄랄라 하면서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 설레는 노래네요. 그러니까요. 네. 첫사랑 그러면 설레죠. 노래 들으면서 진짜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신 것들 같아요. 진짜 첫사랑. 진짜 첫사랑. 네. 저 그 헷갈려요. 뭐가 첫사랑인지. 아 그냥 막 정신없이 좋아했던 그.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일러요 사실. 그쵸? 철들기 전이거든. 저는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 좋아했던 사람이요. 네, 그냥 막연하게 그게 좋아하는 감정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네, 진짜 첫사랑이죠. 진짜 풋사랑이고. 그렇죠. 네. 아쉽다. 좀 더 길게 하고 싶죠. 오늘 선곡됐습니다. 네. 이 기분을 많이 끌고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첫사랑에서 이제 다들 벗어나오세요. 네. 지금 사랑이 진정한 첫사랑이고 끝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싸움 나요. 그러면 끝곡으로 보통 하면은 그 세 곡 중에 한 곡을 하는데 오늘 선곡들이 안 좋으신 거예요. 끝곡으로 다른 노래가 선곡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 본데요. 네, 끝곡으로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도 너무 좋죠. 네, 내 안에 그대 이 노래 들으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연예계로. 네. 네. 뭐 저희 프로그램도 같이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 네. 깍샹과 달다운 양 다음 주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준비 열심히 해서 올게요. 다음 주에 이런 뭐 컨닝페이퍼 해가지고 뭐 하나? 아 다음 절대 안 진다. 네. 못해도 절대 못 이기게 할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음 푸시고 클로징 가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나고 나면 잠깐. 예? 내가 오늘 행복한 오늘을 달다운 양이 좀 해주세요. 아 네네. 이거 소중한 오늘도 됩니다. 근데 행복한 소중한의 감정을 흠뻑 실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야 돼요? 네.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 소중한 느낌으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오늘도 지나고 나면 그리운 풍경이 됩니다. 여러분 완전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오늘 누리세요. 누리세요. 어우.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우산 없이 비오는 거리를 가라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에 나는 다시 돼